어디 간 거야? 찾았다. 내가 이렇게 했냐고? 네. 내가 블랙만 보내는 거지? 그거 도시계단 말인가? 이유 없이 뭐 해킹하고 삭제하는 그거잖아. 누가 그러던데. 그거 못 고치는 컴공과 학생들이 만들 루머라고. 그래서 본인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쪽에 킹한 날 K가 사라졌어요. 해킹? 내가 뭘 해킹했는데? 뭐? 울림? 그거 내 계정인데 다른 주인이 있나? 그래, 동아리실에만 처박혀있기엔 인물이 좀 아까웠지. 홍보무대라면 잡지 같은 데서 연락 온다던데. 너네 이제 소영이 얼굴 보기 힘들어. 셀럽이야, 셀럽. 아, 집만 옮겨놓는 거라니까 동아리를 계속 할 거야. 아, 됐어, 가서 이제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랑 놀아. 근데 연지훈은 어떡하냐? 내가 봤을 때 너 나간 때도 나가. 뭐야, 가만히 있는 애한테. 딱 봐도 연지훈이 너 좋아하는. 저거 봐, 저거 봐. 내 말 듣지도 않고. 저번 주에 연지훈이 너 대신 청소했어. 알아? 아, 진짜? 아니, 그럼 말을 하지. 사람 미안하게. 야, 연지훈! 좀 서봐! 야! 너 설마 홍보 모델 때문에 그래? K가 사라졌어. 뭐? 학교 와이파이가 해킹당했대. 아, 야, 괜찮아. 금방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오면? 넌 어떤지 몰라도 난 K 없으면 안 돼. 왜? 소영이 메시지 왔다. 내가 대신 적어줄까? 네가 울림이라고 얘기하던가. 안 돼. 그리고 난 너처럼 말 못해. 도와줄게. 왠지 그 언니들이면 알 수도 있어. 우리 학교 홍보 모델 분들인데 완전 셀럽이라니까? 리넥도 평범한 수준이 아니래. 어? 소영이 왔구나. 선배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오늘 두 번째 촬영인데 너무 떨려요. 에이, 막상 큐사인 들어가면 잘할 거면서 왜 그래. 지훈이 같이 안 왔어? 어,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둘이 이제 사귀기로 한 거야? 아, 그런 사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부끄러워하는데? 귀여워.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촬영 가야겠다. 나중에 봐. 네. 소영아. 어, 진아 언니. 안녕하세요. 싱크 다이브? 그게 뭐예요? 광야에 있는 K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나 정도 레벨이 되면 알아. 누구야? 몰라? 팔로 50만 인플루언서. 리넥 다 모으고 K 리콜에서 완전 떴잖아. 아. 이 학교에서 내가 리넥 제일 많아. 그래서 물어보러 온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싱크 다이브. 리넥 5천 개. 5천 개요? 그걸 언제? 아무나 할 수 있으면 다 하게? 그 K 사라져서 못 모으면. 도와주면 되지. 보내줄 수 있는 사이 아니야? 제가요? 친구끼리 왜. 5천 개를 어떻게 모으지? 할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뭐야. 나였어도 했을 거잖아. 그치?
그렇다고? 당연히 그래야지. 친구인데. 아 맞다 맞다. 그 저번에 F 뜰 것 같다고 한 수업 있잖아. 응. 장문 수업. 응. 장문 수업. 계속 뭐 쓸까 고민만 하다가 제출 기한 못 지켰잖아. 그래. 그 기한 못 지킨 장문 수업. 나 그 수업 이번 과제 못 내면 완전히 날아가는 건데 윤빈 선배가 작년에 들었던 수업이라고 도와준대. 완전 구세주 아니냐고. 울림 작가가 도와주는 장문이라니. 야 대박이지? 아니. 계정. 울림? 그거 내 계정인데. 나 울림 작가님 만났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 있잖아. 어? 아니야. 뭐야 갑자기. 몰라. 간다. 야 미팅 갈래? 아니. 구원해 주려고 했다니. 뭘 구원해? 유소영을 잃은 슬픔에서. 불편해. 그런 소리. 야, 너는 좀 불편해야 돼. 원래 진실은 불편해. 내가 상담해 줄까? 뭘? 연애 됐어. 야 나 난리나. 완전 뒤집어져.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인문대 연애 마스터라니까. 됐다고. 아 유소영은 모르나 자기 좋아하는 거. 아 알 것 같은데. 알걸? 응 알아 알아 100% 알아. 뭐가 정답인지 알고 싶어? 일단 관찰을 해봐. 오케이 하나 더. 어 지금 좋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시그널이 있다고. 시그널? 그게 너였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다른 남자 앞에서 그게 보인다? 넌 탈락인 거지.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됐고 잘 들어. 넘버 원 눈동자가 바쁘다. 보고 싶은데 대놓고는 못 보거든. 넘버 투 무의식적인 움직임. 손을 가만히 못 두거나 머리를 만질 거야. 마지막 넘버 쓰리 이게 카운터 펀치지. 뭐해? 아, 저 그냥 지나가는 길이요. 스튜디오래? 네. 온 김에 구경하고 가. 소영이도 있고. 에이, 됐어요. 가. 촬영 가서 뭐해. 그럼 다음에 봐. 아, 네. 가. 둘만의 시간을 방해받기 싫어한다. 다시 들어갈게요. 좋아하는구나. 해킹범. 그래 좋아할 수도 있지. 인정. 아니야 인정 아니야. 가란다고 그냥 가버리냐. 또 입시 교재 샀네. 대단해 연지연.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빨리 가자. 밥 먹자.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같이 밥 드시러 가실래요? 아니요 괜찮아. 먼저 가.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내가 너네랑 밥을 왜 먹어? 그러게 못 들어주겠네. 어때? 이번 광연? 나름 괜찮아. 10만 팔로워의 광연.
5천 개 아직 멀었어? 몇 개 안 남았어. 연지훈 지나 만났던데? 리콜 안 해? 팔로워 늘고 반짝 떴으면 좀 꺼시지. 그리고 우리 친구 생겼어. 여긴가 봐. 연지연의 광야. 아니지. 이제 우리의 광야. 유소영이 되게 별로인 사람 좋아해? 걔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럼 이따 나랑 술 마셔. 술이요? 근데 나 너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소영이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까? 너랑 한 짓 했잖아, 소영이한테.